뭘 봐? 쓰레기. 우리 이제 퇴근하면서 흥, 철, 새 이렇게 셋이서 로또 당첨되면 서로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사주자. 그치 그치. 저는 새한테는 명품 가방, 이제 흥 과장님한테는 뭐 현금 2천만 원. 현금 2천만 원 맞아. 근데 이제 흥 과장님이 아 이거 녹음을 해야 된다. 서로 녹음을 하기 시작하는데 새아가 뭐라고 했죠? 어 말해도 되는 거예요? 맹세를 하래 막. 나 포능서는 뭘 할 것이고 이제 나 고철미는 뭘 할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 이제 새아 해야지 그래서 새아 그냥 그 한마디로 거기에 있는 분위기를 빵 터뜨려 버렸지. 새아 스토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뜬금없이 그냥 그 단어 하나 그 하나로 모두를 웃음 짓게 만들었어. 이게 진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너 정말 그거 웃음이라고 생각한 거야? 난 너 미친년 보듯이었는데 미안하다. 왜 세상스럽게 원래 그렇잖아? 아니 그거를 우리 셋만 있을 때도 아니고 밖에서 그랬어요. 아무도 없었잖아. 뭐 있으면 어때? 벅벅벅벅 똥 싼 거 같아. 똥 싸줘! 싸줘! 그냥 일단 유명해지자. 유명해지면은 뭐지? 똥을 싸도 다들 박수를 쳐줄 거야. 그건 좀 아 싸면 유명해질 거라고요? 다른 의미로 유명해지겠지?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어? 쌌어 닦아줘. 아 그건 좀 쌌어 닦아줘. 진짜 야 내가 그 정도까지 해줘야지. 네? 그래도 오늘 새아의 회의를 위해서 온 팀원들이 참여하기로 했죠. 그래서 우리 3차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1차 뭔 소리야 야 2차 2차 그 쇼부도 어떻게 해야지 보는 거지. 갑자기 1로 되면은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똥이에요. 근데 미자가 하는 말이 하나하나 플러팅 같은데 하필이면 미자라서 진짜 1도 그렇게 안 들림. 오늘은 집에 가지마 빠이빠이 나랑 같이 회의해야 돼. 방구 어. 있다. 철은 지금까지 뭐 제일 많이 늦게까지 해본 게 언제야? 아침 7시 젊었을 땐? 지금도 젊어? 할 수 있어? 아 지금은 이제 76세가 돼가지고 76세면은 한창 창창할 때야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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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일 모레 죽어. 어? 내일 모레 죽어? 그럼 적셔! 먹고 죽어!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굽다! 뭐 하는 거야? 맛있는 거 잔뜩 먹고 해야지. 와 근데 스타일로 좀 부럽다. 나도 갖고 싶다. 근데 내가 사실 뭐 옷에 엄청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많은 종류를 보유한 것도 아니라서 그거 좋아. 그거 삼겹살집 갔다가 옷에 막 삼겹살 냄새 다 배잖아. 근데 만약에 막 자켓이라서 이걸 빨기야 좀 그래. 그때 이렇게 넣어놓는 거지. 근데 어차피 담배 냄새로 다 묻혀줄 건데. 아, 근데 그 말씀 그럴 거면 하시긴 나 하더라. 줘. 근데 그 말씀 하시긴 하더라. 어쨌든 담배 냄새가 빠지더라도 스타일러를 쓰는 게 훨씬 낫다 이러더라고. 어? 그러면 이제 회식도 많이 해도 스타일러 쓰면 되겠다. 그럼 되겠다! 이제 메이야무 때나 나도 걱정 없으시겠다. 그럼 되겠다! 오히려 스타일러를 쓰기 위해서 회의를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스타일러 받았는데 안 쓰긴 좀 그렇잖아요? 제가 술을 줄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뭘? 바이크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너 그거 못 타. 파세 컷! 파세 후! 좋아요. 뭐 자꾸 좋은데? 이거 뭔가 말버릇이야. 좋네, 좋아, 좋습니다. 싫어요라고 할 순 없잖아? 그럼 싫어요. 해봐. 오늘 좀 싫네요. 싫어. 개 짜증나. 좀 야, 너무 부정적이잖아. 좋다고 하면서 이제 내 기분도 끌어올리고 좋은 기운도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거지. 싫어요. 싫든가. 포상 감사합니다. 내가 이런 거 좋아하지 말랬지? 왜 욕하는데 좋아하는 거야? 뭘 봐? 쓰레기.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! 아 발브라고? 콤발바닥. 뻥이야! 최고! 뻥이야! 너희들의 심장에